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증시에 즉각 영향을 미칠 1분기 실적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불과 한 달 사이에 실적 전망이 크게 달라진 종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네, 지금 코스피 상황 1.4% 지금 하락하면서 3039선. 뭐 출발부터 이제 급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출렁거리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투자자분들이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성종 기자, 상장사들 1분기 실적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실적 컨센서스가 이제 세 곳 이상 나온 네. 상장사들을 살펴보니까 코스피에서는 133개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 133개 코스피 상장 회사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니까 각각 405조 5,091억 원 그리고 38조 1,258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치가 이제 한 달 전에 추정했던 거에 대비해서 매출액은 한 4.4% 정도 올라간 수치고요. 네. 영업이익은 0.6% 정도 올라간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정치 자체가 조금 더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증시의 변동성이 지금 커진 그런 상황에서 네. 역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실적을 살펴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전년에 대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겠지만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이번 분기 혹은 올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그 수치가 한 달 전에 예상했던 것과 지금 예상하는 것이 또 얼마나 달라졌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수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한 달 전에 예상했던 수치 대비해서 오늘 현재 지금 예상해본 수치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살펴보는 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서서 133개 회사 가운데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달 전보다 더 좋아진 네. 그런 회사가 한 43% 정도에 달하는 57개사 정도가 해당이 네. 됩니다. 그러니까 57개사 정도는 한 달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해 1분기 실적에서 좋아질 것 같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더 이제 믿음이 가는 투자처로서 네네. 더 이제 믿음이 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운수 업종이나 금융 업종 같은 경기 네. 민감주가 대부분 상위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운수 금융 업종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적 개선 또 성장세 좀 두드러지는 업종이라든지 종목 좀 정리해 오셨죠? 네.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된 종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대한항공이 탑을 찍고 있었는데요. 무려 실적 전망치가 28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네. 거죠. 네. 그리고 그 뒤를 HMM이 따랐는데 45% 이상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 종목들은 이제 항공과 해운을 대표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해 코로나19 이후에 심한 타격을 입었잖아요. 네. 네, 내내 홍역을 치렀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 교역이 회복이 되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겁니다. 네. 또 이제 유가와 연동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OCI, 그리고 금호석유, SOIL 등이 있는데 각각 43%, 24%, 13%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네. WTI 가격이 무려 61달러 위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근데 작년 이 시기만 보더라도 정말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충격이었는데 화학, 석유 업종들도 피해갈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당당히 회복이 되면서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증시의 변동성 요소하면 금리 상승을 들 수 있어요. 이걸 왜 무서워하냐면 어쨌든 금리가 상승되면 그동안 시장을 받쳐줬던 게 그 돈의 힘, 시장의 유동성인데 그렇죠. 이게 회수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금리 상승의 수혜주라고 일컫는 종목들은 사실 남보르게 조용히 웃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보면은 삼성생명, 뭐 키움증권, 삼성증권 그리고 NH 투자증권 금융 업종인데 여기서 이제 증권주는 왜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뭐 거래가 활발해지고 뭐 주식이 좀 올라가고 이러면 또 증권주의 수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외에도 특수가 업체인 세아 베슬티가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 회사 SL 같은 경우에도 실적 전망치가 20% 내외로 상향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언급된 종목들 최근 수급이나 주가 흐름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성종 기자. 네, 앞서서 이제 말씀해주신 업종들, 뭐 운수, 화학, 금융, 철강 네. 이런 업종들이 있었는데 이런 업종들 최근 2주 동안 외국인 자금이 몰린 업종이라고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3일까지 최근 9거래 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HMM을 2,037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같은 기간 이 HMM의 주가가 15,000원대에 있다가 현재는 지금 2만 원을 돌파하는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오늘도 외국인들은 HMM을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국인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해당 기간에 금융주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신한지주, 삼성화재, 삼성생명,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BNK금융지주 같은 종목들이 최근 9거래일 동안 외국인 순매수 상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사실 금융주는 뭐 주가 흐름을 보자면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편에 속하는 네네. 그런 종목인데도 뭐 이 기간 동안 주가 상승률이 10% 안팎의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것도 역시 수급과 관련해서 주가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좋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반대로 1분기 그 실적 모멘텀이 또 약화된 업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목도 그렇고요. 김종욱 기자. 네. 네. 한 달 전보다 이제 실적 전망치가 좀 하락 꺾인 종목도 있었는데요. 네. 조선과 통신 장비, 저희요. 게임 종목에서는 이제 한 달 새 영업이익 추정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 왜 꺾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조선 업종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44%나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미포조선 등이 지난해 크게 줄었던 이제 수주량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당초 기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통신 장비의 경우에도 기존 전망보다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34%나 빠졌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올해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5G 같은 이제 관련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정작 코로나가 장기화하다 보니까 이제 백신 공급도 또 지연이 되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내외 5G 투자 위축이 좀 더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전력 업종도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30% 정도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 지난해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좀 재미를 봤거든요. 네. 실적이 또 크게 올랐고요. 그런데 최근 이제 원자재 가격이 무서운 속도로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1분기 실적 전망에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실적 전망 꺾인 업종들 중에 게임 같은 경우에 그 사실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 업종인데요. 이게 1분기 추정치가 하향됐군요. 이쪽이죠. 네. 네. 게임도 사실 1분기 실적 전망치가 꺾였습니다. 코스닥 170개의 그 상장사들의 그 실적 전망치를 보니까 야, 이 게임 업종 같은 경우 11% 눈높이가 낮아졌더라고요. 네. 사실 근데 게임 업종은 그 코로나19의 대표적인 또 수혜 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건데 일부 게임주의 실적이 사실 작년 4분기에 그닥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음 그 분기죠. 1분기 실적 전망치도 함께 하향 조정된 영향이 있다고 합니까? 눈높이가 함께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절대적으로 나쁜 실적은 아닙니다. 근데 기대치 하향됐구나. 그 정도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대감이 작아진 이유가 뭘까라고 이 부분을 좀 전문가에게 들어봤더니 이전 대비 한 개의 게임 개발에 정말 많은 시간과 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게임 업체들 간의 경쟁이 워낙 또 치열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으로 마진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있었고 또 게임사 분위기상 IP를 확보하지 못한 게임사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뒤처질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넥슨과 NC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거 많이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 이슈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게임사가 그 확률상으로 이제 아이템을 내는데 네. 그 유저들이 낸 돈보다 훨씬 비싸거나 뭐 저렴하거나 이런 아이템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아시는 분은 있습니다. 네. 랜덤 박스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규제 이슈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희비를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런 이슈들이 게임주의 투자 심리나 실적을 가를 수 있는 요소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지금 뭐 중국 양회도 열리고 있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국 방한 뭐 이런 이슈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를 재개한다.
한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IP 이쪽으로 좀 유명한 그런 종목 있죠. 웹젠, 위메이드 이런 부분에 이제 선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건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조언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